안녕. 오늘은 비즐라에 대해 알아볼게. 800년대 마자르인이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말과 함께 이동하며 헝가리에 정착할 때 함께한 붉은개가 조상이야. 헝가리의 국견으로 헝가리 포인터라고도 불려.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사냥개들과 교배되며 지금의 모습으로 개량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멸종 직전까지 갔지. 1940년대 몇 마리가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등지로 전해진 뒤 점차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으며 미국에는 1950년대에 소개되었다고 해. 수컷은 키가 55에서 60cm, 몸무게는 25에서 37kg. 암컷은 키가 53에서 58cm, 몸무게는 20에서 25kg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더 큰 편이야. 잘 발달된 근육과 강인한 체력 덕분에 다목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훈련의 성과도 좋아 도그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 매우 활동적이라 충분한 야외 활동을 통해 운동을 시켜줘야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 또 만나.